안녕하세요. 전현수입니다. 오늘은 저 축사에 와 있습니다. 축사에 출장이 왔는데, 요게 이제 위에 이제 열리는 타입이죠. 이제 천장이 열리는 타입인데, 옛날에 있던 게 요겁니다. 이게 옛날에 요 옆에 있었죠. 지금 손이 안 내리는데, 사실은 저쪽은 쓸 일이 없으니까 이제 요 배치를 하기 위해서 저쪽 위로 올렸습니다. 요거를 위로 올렸고, 이제 여기 두 개를 새로 달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비 올 때 이제 다치고, 이제 야간에도 다치고, 또는 이제 날씨가 엄청 더울 때 그때도 다치게 됩니다. 그때 다치되는 거고, 요건 이제 천창 지붕을 제어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이제 제어하는데, 요거를 이제 원래는 이거를 그 MC를 다 넣어서 만들려고 하다가 일이 커질 것 같아서 이 안에 보면은 이제 리미터 스위치하고 많습니다. 리미터 스위치하고 이 많은데, 이거를 다 빼가지고 다시 옮기려고 하면은 생각보다 시간도 걸리고 이제 금액도 문제가 되죠. 요게 그래서 기존의 함을 그대로 쓰는 상태에서 이제 그 머리를 바꾼 거죠. 머리를 이제 머리를 추가한 겁니다. 머리를 추가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거를 이제 제가 그냥, 근데 이게 그 가끔씩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강우선에서 접점으로 그냥 강제로 닫아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괜찮으면 괜찮은데 나중에 사고가 나면 이제 크게 나죠. 왜냐하면 이제 리미트 스위치가 이제 나갔거나 또는 이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 접촉을 한번 하고 멈춰야 되는데, 리미트 스위치가 넘어가거나 하면은 계속 밀고 있는 신호가 계속 이제 닫히는 신호를 계속 밀고 있으면서 파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EOCR을 성사하게 잘 맞춰 놓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도 이제 열 때에 또 문제가 되는데, 뭐 그거는 옛날에 제가 컨트롤 박스 만들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 드렸으니까, 예, 그런 문제가 되는 그것들을 이제 전부 다 이제 해결을 해서 자동으로 이제 제어되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옆에 거, 이거는 이제 측면입니다. 측면이 옛날에는 이게 수동 제어용으로 여기 있었습니다. 수동 제어용으로 여기 있었는데, 지금은 요게, 요것도 이제 비 오면 다치고, 이제 야간에도 다치고, 그래서 이제 온도 제어도 되고, 측면을 이제 겨울이나 이럴 때, 이제 여름에 이제 열어줘야 되겠죠. 이제 이제 추우면, 시원하면은 열어주고, 이제 만약에 추우면은 이제 다치게 됩니다. 옆에가 이제 바람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되니까 겨울에 이제 다치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제어하게 되는 요 컨트롤 박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섯 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 3단으로 되어 있어서 뭐 필요한 거는 이제 자동으로 쓰고 아니면은 이제 뭐 수동으로 이제 정지시켜 놔도 되는,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보통 와이어 타입도 있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다. 자,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간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체인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체인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체인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리미트 스위치, 요 밑에 보면 또 리미트 스위치 하나 있죠. 요거는 체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터는 여기 보면은 이거 움직이는 모터가 뭐 엄청 클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 모터는 별로 크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거 한 1마력 정도 되려나? 1마력에서 한 1.5마력 정도 될 거고, 감속기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타입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이제 여기 있네요. 이거는 벨트 타입으로 되어 있네요. 보이시나 모르겠다. 여기 벨트 타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벨트 타입으로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고, 요게 체인으로 이제 움직이면은 이제 중간에 기둥이, 여기 보시면 이제 파이프 기둥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둥 두 칸에 한 개씩 체인이 이렇게 걸려 있네요. 체인이 걸려 있고, 여기는 이제 요 중간에 이제 요거 있는 거, 중간에 요거 있죠. 요거 있으면 이제 네 개 모터가 이제 양축인데, 요거는 이제 뭐 아마 모터 부하나 뭐 요런 거 생각해서 이제 두 개로 네 개, 모터 네 개죠. 보통 요런 정도 되면 이제 두 개를 써도 되는데, 보통 한 2마력 모터나 이제 파이프 좀 크게 해서 이제 두 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모터를 네 개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요거는 이제, 그리고 아까 그 이야기 안 해드린 게, 요거 원격 제어도 있습니다. 원격 제어도 있어 가지고, 제 컨트롤 박스 만들면은 사람들은 이제 원격 제어가 주고 이제 뭐 다른 기능이 부과되고, 그런데 제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자동 제어를 기본 베이스로 먼저 다 만들고, 이제 원격 제어는 부과됩니다. 그거는 이제 뭐, 여기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여기 출장을 와가지고, 출장 왔는 길에 이제 뭐 남는 게 있으니까 이제 붙여드리는, 원격 제어를 그냥 서비스로 붙여드리는 개념입니다. 저는. 원 컨트롤 박스가 이제 먼저 들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 원격 제어 입장에서는, 원격 제어는 그래 어려운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원격 제어는 이제 유주 관리하는 게 조금 힘들어 가지고 이제 출장을 와서 이제 보고 이제 뭐 주인분하고 이야기하다 괜찮으면 이제 원격 제어를 붙여주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원격으로 스마트폰으로 이제 다 열고 닫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거 열림 지연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들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거 같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기존 함을 요렇게 살렸다는 거. 아,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이거 왜 여기에 안 눌려도 되냐면은 여기서 이제 통합으로 누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은 정지 신호가 들어와 있네요. 열림 정지 신호가 지금 강제로 열릴라 하니까 이거 수동으로 한번 열어볼게요. 원래는 이쪽을 다 눌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으로 이렇게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닫아버리면 위에도 이렇게 닫히고 저 위에도 저렇게 닫힙니다. 여기 닫히는 거 보이시죠? 소리 나면서 4개 한꺼번에 닫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이제 함을 위에 올려놔도 상관없는 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이 온도 열림이죠. 여기서 눌러도 되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안 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필요할 때 되면은 여기서 눌러도 됩니다. 여기서 눌러도 한 개만 개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딱히 뭐 이렇게 뭐 해도 저 위에 있어도 거의 누르죠. 만약에 정 필요해서 진짜 누르려고 하면은 뭐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한번 눌러도 되니까 예, 뭐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동영상은 가볍게 이렇게 짧게 이렇게 뭐 축사에 와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 알려드렸어요. 여기 축사에서 작업할 제일 좋은 게 이게 현장에서 이제 차가 바로 옆에 있어서 정말 작업이 편했다는 거. 요거 여기 정말 좋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 가면은 어쨌든 차가 제일 가까운 게 좋습니다. 가까운 게 좋고 이제 좀 멀리 있으면 걸어야 되는 것도 많고 이제 갖고 와야 되는 부속물도 많다 보니까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동영상은 여기 축사 현장에 와 있는 거 요거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리고 동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